오늘 왜 트룸방구 시스터즈예요?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아,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름만 트룸앤방구 시스터즈고요. 저희가 진짜 나와서 트룸과 방구를 한다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트룸과 방구 시스터즈인 이유가 저는 트룸을 강점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예린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방구를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트룸앤방구 시스터즈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트룸이랑 방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방구를 할 수 있고 예린이도 트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오늘 할 월드컵은요 이제 팬카페에 올려주신 데뷔한다면 어떤 컨셉의 아이돌로 데뷔 월드컵입니다. 개재밌겠다. 우리 둘이 듀오 약간 다비치 알죠? 다비치 같은 느낌으로 난 노래 잘 못하는데 아이돌 컨셉을 정하는 거니까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1번 인사돌 인사를 잘해서 평판 1위 하지만 치통을 달고 산다. 2번은 이세돌 자기 세대 때는 큰 인기가 없지만 아 이세가 기가 막히게 이뻐서 육아 예능을 통해 유명해진다. 아 싫어 내가 애 낳아야 되잖아. 나 인사돌. 아, 차라리 인사돌을 하겠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급자족돌 매니저 없이 코디 안무 곡 제작 녹음까지 자급자족 성공하게 되면 중간 수수료 떼는 게 없다. 오! 대신 우리가 엄청 바쁘겠네요. 다음은 트렌드돌 이들의 노래와 패션은 5년 뒤에 유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온다지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없어. 하지만 이거 저작권료가 얼마나 비싼데 왼쪽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5년만 존버하면 당신 피아노 치면서 방예린 학생은 하던 거 이미 5년 넘었어. 그게 이제 이맘때쯤 빵 뜨면서 우리를 막 여기저기서 찾는 거야. 역주행의 아이콘 트방 시스터즈 모셨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나 트렌드돌 간다. 그럼 트렌드돌이 낫겠죠. 아 짐승돌 짐승처럼 네 발로 활동 야성미로 이 분야의 탑급. 그 다음 키즈돌 매우 없어 보인다 이들은 불쌍해서 팬이 된다 자발적으로 모금이 들어온다 활동은 아 나 오른쪽은 좀 싫어요. 그래도 아이돌 아니야 우리? 근데 이 짐승돌은 네.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약해지면 아~ 키즈돌 이 분야 탑을 뺏겨. 아 근데 그쵸. 키즈돌은 불상의 아이콘이 되면서 계속 동정표를 동정표랑 또 혹시나 그런 약간 짠내 투어 같은데 우리가 섭외가 될 수도 있어. 그 짠내라는 그 아이콘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 그치 오른쪽으로 해요? 네 차라리 키즈돌이 선비돌 항상 수식어 앞에 갓이라는 친구가 붙음 갓예린 갓가인. 자 오른쪽은 그 국뽕돌 태극기 집회 행사 요청하면 행사 수입이 세다. 당연히 국뽕돌 가야지. 맨날 당신 만약 양식 막 일식 이런 거 먹고 싶으면 집에 숨어서 먹어야 돼. 배달로만 밖에서 못 먹어. 밖에서 무조건 한식 불고기 잡채 김치만 먹을 수 있어. 친구 에어팟 귀에 꼈다가 사진 찍혀서 대국민 사과해야 돼. 태극기 집회 행사를 너 할 수 있어? 돈 얼마 주나 보고 한 건에 5천만 원씩 준다 진짜 하차. 근데 우리는 정말 담백하게 노래만 한다면 김치가 좋아라는 노래라던가 그러니까 총각김치 배추김치 나박김치 오이빈치 갓김치 그중에 물김치 약간 노래만 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다 비켜라 한국이 있어 넘버원 국뽕돌하면 레카 영상이 500개 만들어진다고? 너 그냥 선비로 가자. 알았어요 갓 다음 애교돌 카메라가 눈앞에 나타나면 매일 애교를 불러야 함. 여자 팬들에게 인기 만점 남자 팬들에게는 인기가 없다.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나사돌 화성의 우주 정거장에서 공연 및 활동 5년에 한 번 지구에 올 수 있다고? 안 돼 왜 오른쪽은 안 돼 뭐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도 불확실한데 절대 안 돼. 그럼 애교돌 하지 애교함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교돌 우리 트방 시스터즈의 가인님 게스트로 모셨어요. 애교돌 하겠습니다. 야옹 힘들다. 와 머슬돌 보디빌더 수준의 근육으로 데뷔 코디는 팬티만 있으면 됨. 오케이 우리 저탱이도요 메이크업 대신 매일 태닝 오일을 발라야 되고 저탱이는 리플 패치로 대신하는 거지. 터미네이터 77 시리즈에 캐스팅 될 수 있어. 여장돌 변태 대기업 사장님들이 우리는 남장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게 하지만 당신은 왼쪽이 마음에 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팬티만 입어야 되는데요? 그래요 팬티 브라 딱 그 바디 프로필 세트만 입을 수 있는데요? 오케이 매일 이렇게 자세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할 수 있는 자세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내가 얘 나가면 넌 가라 가면 김치 으아
재밌다 이걸로. 그래? 아씨 개웃기네요. 간지돌 무거운 고가의 장신구를 차고 수액을 뽑는다. 무대가 끝나면 코디에게 반납. 무대에선 그 누구보다 멋지다. 민요돌 민요 노래를 통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 마당놀이 행사에선 방탄 못지않은 인기. 하지만 음악 프로그램에선 팬이 안 보인다. 할아버지 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그러면 민요돌이 가늘고 길게 가는 느낌인데요? 아 그치 가늘고 길게. 근데 왼쪽 무대에선 그 누구보다 멋지. 우리가 블랙핑크처럼 멋있게 보 볼 수 있는 건데? 방탄처럼? 근데 이제 끝나면 다 반납하고 그들 빼이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무대를 내려오면 바로 초라해지는 거야? 어 그래서 그런 괴담이 있는데 간지돌 얘랑 가랑은 절대 인기가요에서 퇴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야? 그치 그 말 들으면 오른쪽이 낫다. 이건 가늘고 길게. 예능돌 하루 3시간 취침! 하루에 예능 21시간 동안 TV만 틀면 나옴. 음악 활동은 전부? 이건 아이돌이 아니고 그냥 연예인이잖아. 그치. 오른쪽 걸림돌 몰래 연애 걸림 몰래 선행해도 걸림 도둑질도 걸림. 야 오른쪽 좋지 않아? 좋은 짓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조금이라도 나쁜 짓 하면 다 걸리는 거야. 아 살짝 늦어서 빨간불에 무단횡단 한 번 하면 걸리고 인성 논란. 걸으면서 주스 마시다가 주스 바닥에 흘렸어. 쓰레기 무단투기? 어 그걸로도 걸려서 이제 방 예린치면은 무단투기 무단횡단 무단점검 무단횡단 무단 뭐시기 무단결석 무단 뭐 이런 거 싹 두두두두두 나오는 거야. 휴대폰 하다가 이상한 거 닥치기에서 게임 캐릭터 전적 검색했는데 옆에 성인 광고 떴는데 내가 성인 웹툰 본 줄 알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 테론에 10만원 쓴 게 죄는 아니잖아요. 방예린 테론 10만원 현질 달리기 하다 걸림 하면은 그 노래 연습 안 하고 테런하네. 그치 그치. 아! 예능돌 가자. 현역돌 소속사는 국방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기초 병사 훈련을 같이 진행. 월급은 군인 병사 월급. 아 이러면 안 돼. 너무 네. 너무 짜. 군인 월급 작단 말이야. 너무 작아서. 혼종돌 위의 사진 같은 혼란스러운. 난 좋아. 이게 너 나 모르는 외국인과 3인으로. 난 좋아. 왜 좋아? 재밌는데 왜? 말이 안 통하면 우리끼리도. 요새 말 안 통하는 게 다 그 팝하고 이런 거 번역 돌리고. 제3세계 언어 써. 식습관도 너무 달라. 밥 막 맨손으로 먹어. 괜찮아. 정말? 우린 다 벗고 다녀 숙소에서. 근데 털이 좀 많아. 북술. 우리랑 같은 성별은 맞지? 여잔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그럼 오른쪽으로 갈게요. 충돌 진지충과 설명충이 콜라보. 그들은 늘 진지하고 설명력이 뛰어난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불편함. 자 이제 어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트방 시스터즈입니다 하면 네. 이제 MC가 근데 왜 트름방구 시스터즈예요?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아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름만 트름앤방구 시스터즈고요 저희가 진짜 나와서 트름과 방구를 한다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트름과 방구 시스터즈인 이유가 저는 트름을 강점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예린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방구를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트름앤 방구 시스터즈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트름이랑 방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도 방구를 할 수 있고 예린이도 트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리고 방금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게 사람 몸에서 트름과 방구는 정말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럽다고 치부하는 것은 MC님의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그 멘트 너무 소름이다. 그렇다고 저만 방구란 예린이도 할 수 있다는 그 멘트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자 부싯돌 터키 시대 컨셉으로 문명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전 세계에 트루먼 쇼처럼 방영. 명절 때만 집에 가서 문명 생활을 함. 그럼 음악 방송에도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직접 만든 무대 위에서 우가우가 하면 된다. 흐물라 차차 하면 이제 드론 같은 걸로 방송. 아 싫어 나를 따르라 졸개드라 움빠둠빠 움빠둠빠 싫어. 왼쪽 개웃긴데 근데? 그럼 충돌로 갈 수밖에 근데 없어. 근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데뷔해서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이 새끼들 뭐냐 하다가 한 1년 있으면 스며들걸? 이 새끼들 또 오늘은 뭐 설명하려나? 애니돌! 매 순간 애니 코스프레를 하고 무대에 올라선다. 덕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애니 페스티벌에만 행사가 잡히지만 코스프레 화장을 안 하면 누구보다 자유롭게 생활 가능?
오른쪽은 갸르돌 일본에서 활동. 화장이 착색되어 지우는 데만 2시간. 하지만 3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면 오리콘 차트 50위 이내에 무조건 입상하는 가수. 오? 야 이거 그러면 갸르돌인데? 화장 지우는 데만 2시간이면 그냥 안 지우고 계속 살면 안 돼? 그치. 그리고 일단 아니... 3년 하면 빵 터진다는 게 이게 확정되어 있다는 거는 진짜 대박이란 말이지. 아 오른쪽도 이거 화장 지우면 사생활 보장된대. 그러네. 짝퉁돌. 아 이거 어떤 느낌이야? 이번에 부산대 축제에 싸이버거 왔잖아요. 아니 나는 맨 처음에 예린이가 부산대 축제에 싸이버거 온다길래 우리 그 학생증 들고 가서 우리도 받자 그랬거든요. 예린이가 뭔 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싸이버거 학생들만 나눠 재학생들만 나눠주는 거면 우리도 그 학생증 버리지 말고 그거 안 버린 거 그거 들고 가서 학생인 척 받자고 말을 하니까 싸이버거는 가수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싸이버거가 온다 그러고 싸이버거를 쏜 줄 알았어요. 총학생회에서 부산대 총학생회 인문대 앞에 학생증 들고 오면 싸이버거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싸이를 따라한 싸이버거가 부산대 축제에 온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누진세 되는 거죠. 카라가 아니라 커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은 스님돌. 매일 삭발 절을 돌아다니며 공연 활동. 부처님 오신 날에 원탑 아이돌. 야 아, 나 좋아. 활동하는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나 고기 안 먹어도 돼. 아 나는 못해요. 야 고기 안 먹고 대체육을 먹어 예린아. 안돼 그럴 순 없어. 와 이거 괜찮은데. 마찬들 삼겹살 먹어야 된다고. 당신은 스님돌이 낫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왜냐면 알았어요. 안정적이니까. 알았어요. 부처님 오신 날에 원탑이니까. 브라우니 아이드 걸스! 그래 우리 브라우니 아이드 걸스가 되는 거야. 해량돌 500명이 멤버인 그룹이 한 사람으로 데뷔. 아 잘나가는 멤버가 광고 찍어도 수익 N빵에서 500분의 1을 먹음. 장원영 같은 천년돌이 우리랑 같은 멤버로 있으면 장원영이가 여기서 5억 벌었어. 5억짜리 광고 땄어. 그럼 우리 얼마 받니? 100만원 받니? 100만원이야? 어. 자동사냥 대박이라고요? 인간문화재돌 사자놀이 컨셉으로 언제나 2인 1조. 하완신 담당 멤버는 허리 통증에 시달리지만 3년 버티면 인간문화재 등급. 나 차라리 오른쪽 계속 국뽕 할래. 우리 얼굴 안 까도 돼. 그래. 나쁘지 않아. 자 인간문화재돌이냐 체육돌이냐. 이거는 근데 체육돌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게 1년에 딱 한 번. 그치.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묻는데 인간문화재 하면 얻는 게 뭐죠? 제가 있어봐. 명예? 가오? 그게 단가요? 연금이 나오나요? 정말? 전통 명맥이온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가 월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 월 50씩? 작긴 하네.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병원비가 더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체육돌보다 왼쪽이 낫다. 사자놀이. 스님돌과 민요돌. 여보 근데 봐봐 부처님 오신 날 1년에 한 번이지. 민요돌은 설날 추석 뭐냐 명절 그 긴 시간 동안 막 민요돌로 가자 그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엄청난 인기. 재래시장 한번 가면 이게 누구 이게 누구 언니 그 TV 그 텔레비 아, 맞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 맞습니다. 한 모따리 들고 와. 아예 안 되는데, 이런 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씨 누가 왔다고 하면서 또 이거 한 사발이.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된다. 이거 다 사야 되는데. 그러면 민요돌이 최고지. 머슬돌이냐? 아, 나 근데 아까 이 춤과 설명춤 개웃긴데. 충돌. 근데 왼쪽은 좀 너무 선정적이지 않을까. 맨날 벗고. 나 오른쪽 나쁘지 않아요. 아니 어디 저희한테 또 뭐 물어봐주세요. 이렇게 왔어. 만약에 예능 나왔어.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방 시스터즈입니다. 이렇게 딱 앉아. 누가 말 걸기 전까지는 대답도 안 해. 먼저 말도 안 해. 우리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아 저희 어떻게 처음 만났냐고요? 첫 만남이라는 게 뭐랄까 서로를 인지하고 처음 만났다는 걸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채로 어쩌다 스친 거를 이제 그때도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첫 만남이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아 근데 갑자기 진지해서 죄송한데 저희랑 동시대에 데뷔한 투어스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라는 노래가 떡하니 있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다른 그룹인데 그 그룹을 인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신 건 좀 기분이 나쁘다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거기에서 한 말씀 얹자면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라는 게 이게 모든 이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저희 사장님도 저희랑 아직도 이제 여러 번 만남을 거쳤지만 저희랑 이제 만난다는 거에 자체에서는 좀 부담스러우신지 비서분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서분이 이상하게 저희랑 대화를 하면은 몇 번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그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라는 그 노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제 첫 만남이 너무 어려워서 그 비서분들이 많이 교체되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하하. 그리고 사람의 뇌가 약간 기억할 수 있는 뇌 속의 해마가 딱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꾸 사람이 바뀌면 저희도 활동하면서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또 저희가 이 말한 전혀 불만이 없다는 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다. 통상적으로. 네, 통상적으로 괜찮다 그런 말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오른쪽이 마음에 들어. 좋아, 그럼 충돌로 가자. 박찬호 돌이 아니고 내가 팬이라는 것도 불만일 뿐. 아, 아니에요. 아, 저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자기가 팬이라서 불만이냐 라시는 분.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하시면 팬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이돌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따지고 좀 진지하게 타고 들어가자면 저희의 팬이라는 게 저희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의 팬인지 아니면 그냥 유튜브 뮤직을 돌리는데 우리 음악이 나오면 어? 그냥 얘네 노래하네 하고 듣는 정도의 팬인지 아니면 그냥 길가다 저희 만났는데 같이 사진을 찍고 싶은데 팬이라고 그냥 둘러댈 정도의 팬이라고 하는지 그 레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팬을 끝나는 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혹시나 이런 말을 하면 또 팬을 끝나는 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정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래서 팬이라는 게 불만이다 뭐 약간 이런 약간 헛소문이 좀 도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가씨들 충돌 컨셉으로 뽑을 하는데 아재 개그를 보냈어요. 아재 개그 보냈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뭐가 있을까 아재 개그.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왜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죠? 저 글자를 이렇게 넘어뜨려서 보면 아야로 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야라면 저는 귀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이제 우리 MZ세대 혹은 젊은이들이 이제 그 극혐 약간 이런 식으로 단어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시죠. 하지만 세종대왕님 이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가지고 놀고 한글과 친숙하게 이렇게 재미진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얘기를 들으시면 오히려 세종대왕님께서는 즐거워하실 거라는 거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아야 하고 입에서 나오는 이 탄성이 진짜 우유가 넘어졌을 때 아야와 겹친다는 점에서 이거 정말 펀치라인이 대단하거든요. 이런 수준 높은 고급 유머를 했다는 거는 전 정말 100점 만점에 89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79.8점인데요. 예린이보다 점수가 낮다고 해서 재미가 없다 그런 건 아니니까 사람마다 또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네. 사람이 다 똑같을 거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A few moments later. 그만큼 우리 한글의 대단함이 정말 멋있다는 거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걸 알아주시 않으신다면 한국인이란 이름을 떼세요!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해져. 브이라이브 시간이 끝났다고요? 이제 한 분이랑 대화했는데 잠시만요. 브이라이브 시간 좀 늘려달라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수많은 팬들과 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늘 한 명과 대화하면 이렇게 시간이 끝나네요. 이 나 시간도 미치겠다. 참 뉴턴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아시나요? 시간은 정말 너무 팬미팅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돌로 데뷔할게요. 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통 팬싸하면 이제 그거 하는 거지. 저 고3인데 오빠들 너무 좋아요 하면 잠깐만 몇 살이라고요? 하고 이제 바로 거기서 과외해주지. 자, 워크의 과거형은 뭘까요? 아 싫어! 싫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셔야 돼요. 고3 시기 이런 데에 빠져선 안 됩니다. 여보 탈덕한다 탈덕. 자, 8강입니다. 역시 충돌이겠죠? 응. 아. 예능돌도 재밌지만 충돌이 제일 재밌어. 아, 저 개웃길 것 같은데.
트렌드돌이냐 민요돌이냐? 5년 동안 돈 못 벌고 5년 뒤에 빵 버느냐? 가늘고 길게 수입원이 끊이지 않고 가느냐야? 난 민요돌이 나을 것 같아. 그리고 민요돌이 되면 무엇보다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또래에서. 애교돌이냐 빈곤돌이냐? 난 빈곤돌. 왜 애교돌 싫어? 애교돌 못해 이제. 이제 못해? 애교가 없어. 이것도 그치 하던 거만 하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 늘 화장 나오라 해. 이 새끼 니부터 해 니부터. 그럼 차라리 빈곤돌. 그럼 갸루돌. 갸루돌. 오케이. 여보 4강 갸루돌이냐 민요돌이냐? 아 근데 이게 돈은 이게 훨씬 더 잘 벌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 인지도는 빵일 것 같고 이거는 외국에서 인지도가 빵이지만 대신 한국에서 인지도는 개빵빵인 것 그치, 같아. 특히 재래시장 명절 때 어르신들은 행사 뛰면 현금을 다이렉트로 쥐어주시고 이거 오른쪽이다. 오. 다음입니다. 이거 충돌이지. 결승 가자. 아 근데 아 근데 그건 알아야 돼. 맞아. 이거는 성공할지 안 할지 확신이 안 돼. 근데 그냥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같은 놈 전후무후할 거거든. 아무 때도 안 나올 거거든. 그날 올림픽 나가가지고 이 새끼들 아직도 진지할까 했는데 예, 들어오세요. 아 예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 이제 둘이 부모는 이제 음악은 안 하시는? 아 근데 음악을 안 한다는 게 어떤 식의 음악을 안 한다는 걸까? 음악 제작을 안 한다는 걸까? 노래를 안 한다는 걸까? 아니면 또 뭘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음악 같은 걸 찾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즐기면 이것도 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대에 올라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스태프들과 빛나는 아이돌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음악이라고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음악 좋아합니다. 왜 웃어? 나 진지하게 말했는데. 역시 충돌 있지? 충돌 재밌다. 아이돌 하나 안 되면 둘이 유튜브나 하면 돼. 왜? 어. 랭킹 보자. 여장돌이 왜 1등이야? 아니 여장돌이 1등이야. 선비 자극 엔 민요돌도 없어. 진심으로 안 했나 보다. 아 충돌이 27위? 민요돌은 하다가 아 인기 14등. 아 우리만 또 진심이었네. 아 충돌 개웃기다. 우리 다음 만우절 컨셉 하자. 그래. 아 나 근데 서운하다. 왜 너가 서운해? 아 우리만 너무 진지하게 했어. 사람들이 월드컵을 그냥 시간 때우기 유힛거리용으로만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이게 다 차트에 순위가 남거든요. 그런데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지하게 한 수치와 뒤섞여서 이렇게 판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수치들이 다 합치고 합쳐져서 결국 AI에게 딥러닝이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 정말 필요한 것들은 떨어지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딥러닝에 존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편감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그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에도 진지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입술 보이시죠?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알러지 반응이라고 도대체 하죠. 뭐의 알러지일까? 총각김치 배추 김치 나박김치 갓김치 그 중이 물김치 국기 최고야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다 비켜라 한국이 최고야 This is number one.